촛불 집회로 지켜낸 민주주의. 광장에서 촛불을 밝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굴곡진 현대사를 겪으며 억압과 저항을 시로 쓴 김수영 시인의 대표작 풀입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지금은 60년대를 대표하는 참여 시인이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인으로 손꼽히지만 과거 그의 시를 호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시자 라이벌이었던 목마와 숙녀의 시인 박인환입니다. 그가 습작 수준이라고 호평한 김수영 시인의 시는 등단작인 묘정의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가 중요한 이유는 김수영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최초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남묘 문고리 굳은 쇠문고리 기어코 바람이 열고 열사흘 달빛은 이미 과부의 청상이어라. 날아가던 주작성 깃들인 시정 붉은 주초에 꽂혀있는 반절이 과하도다. 아 어인일이냐 너 주작의 성화 서리 앉은 호궁에 피어 사위도 스럽구나. 하나가 와서 그날을 울더라. 밤을 반이나 울더라. 사람은 영영 잠귀를 잃었더라. 시 묘정의 노래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벼룩시장으로 유명한 동묘입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옆에 위치한 동묘공원에 들어서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사실 동묘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모신 사당을 말합니다. 시 제목인 묘정의 노래란 관우의 영혼을 모신 곳에 가서 느낀 소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어린 시절 김수영의 추억이 시로 재탄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 시절, 김수영 시인은 관우의 사당인 동묘를 보고 어떤 생각에 빠졌던 것일까요? 이 작품은 동묘에서 이미지를 따온 것이다. 동대문 밖에 있는 동묘는 내가 철이 나기 전부터 어른들을 따라서 명절 때마다 참묘를 다닌 나의 어린 시절의 성지였다. 그 무시무시한 얼굴을 한 거대한 관공의 입상은 나의 어린 영혼에 이상한 외경과 공포를 주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공포가 퍽 좋아서 어른들을 따라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무수히 절을 했던 것 같다. 김수영 시인은 묘정의 노래 이후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인이 생전에 작품 활동을 했던 도봉구에 위치한 김수영 문학관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시향기가 물씬 나는 이곳은 1960년대 자유시인이라 불렸던 김수영 시인의 작품과 삶, 정신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사랑과 저항을 노래하던 시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전시해놨습니다. 마치 시인의 서재에 놀러온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 단어를 골라 시를 창작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잠시나마 시인이 되어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수영 시인의 일생과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시인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시로만 봤을 때는 좀 거칠고 좀 어려운 말이 많아서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셨는지 그 깊은 고민을 저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49년 전 김수영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발표한 시 풀. 그것은 우리 내면에 저항과 자유의 정신으로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의지가 됐습니다.